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 지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 23장의 첫절의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그 삶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주는 말이다 이 말이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육체의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한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일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오고 그 삶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장막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끝날 때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이 지금 마지막 말을 할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기 자신이 높이 세워진 자. 왜냐하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자라. 그가 한 노래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잖아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노래를 지어서 올려드린 그런 자인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고 마지막 인생을 끝마칠 것이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묘지에다가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쓸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이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런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고 저런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럼 가장 성공한 그 인생의 삶이 무엇일까? 그때 생각난 게 바로 에녹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간 사람. 이런 말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간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거.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자, 하나님과 이는 함께 했던 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2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자가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할 때에도 기름 부음이 계속 남아서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냐라는 거죠. 2절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이 마지막 말을 하는데도 주의 말씀의 영이 내 입에 있어요. 그리고 내 입이,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아멘. 진리의 영이 우리가 받은 영 맞죠? 우리가 받은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아멘.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영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은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시키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 말을 해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말을 하고 내 감정에 좋고 싫고를 말해요. 내 말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그 말씀이 그 혀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할 만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일생을 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걸 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늘 내 입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늘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말한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인 거예요. 14절에 그랬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예언의 말을 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난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인데 성경이 예언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언이 마치 점치는 것 같이 말하는 거.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때를 따라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줘야 될 때.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럼 예언은 어떤 걸 말해요? 건물교회 말고 내가 교회잖아요. 나에게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는데 이 예언을 하면 어떤 때는 책망을 해서 회개도 하게 하고 또 주님 안에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예언이 되어져서 그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어디로 인도하게끔 해야 돼 제대로 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할 때 교회의 덕이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할 때 그게 제대로 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예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려면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 사도행전에 다윗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늘 만나는 사람, 늘 교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요동함이 없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아멘?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편, 나의 능력이 되시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동치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주를 날마다 뵙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를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육체는 어디에 거예요? 희망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항상 주를 뵙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기쁜 사람, 내 마음이 항상 희망에 거하는 사람. 왜?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아멘? 두려울 게 없으니까. 아멘? 주 안에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니까,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나는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 안에서 이끌림을 받으면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 이것이 교회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고 자기 입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0장 6절 말씀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렇게 말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계속 뭐가만 나와요? 생명의 말만 나오죠. 생명의 말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만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마귀의 영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의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입에서 계속 세상의 말만 해, 사람의 말만 해, 하나님 말은 별로 안 해, 그러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입술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돼. 만나면 줄줄줄줄 하나님 말씀만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면 세상 말만 해.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내 안에 두 신이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만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입 다물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세상 말은 해서
이익 볼 게 별로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끝까지 이끌림을 받아서 내 입에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있을 만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이제 다윗이 말한 거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하는데, 누가 실제로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겠어요? 이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다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없죠. 근데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의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께서 생수를 받아 마시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그 십자가로부터 생명수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주죠? 네,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여기서 반석은 뭘 의미하는지 우리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맞죠? 내가 교회면 나는 어디에 세워진 교회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이잖아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지.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에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느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만물의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건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로 다스리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자는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어떤 사람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으냐? 말라기 4장 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했을 때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그랬는데 말라기 4장 2절에는 그것을 의로운 태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해. 하나님은 의죠. 하나님의 의가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거는 언제 떠올라요?
아침 새벽에 새벽 미명에 떠올라. 그러면 여기서 해가 떠오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데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햇빛 아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 안에 은혜의 해양이 떠오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은혜의 해양이 떠올라 있습니까? 은혜의 해가 떠올랐으면 낮인 거예요. 낮. 아침이냐 낮이냐 오정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해양이 내 안에서 떠올랐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떠오른 사람은 그 다음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렇게 말해요. 구름 없는 아침은 아주 맑은 아침, 그늘이 없는 아침.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해양이 떠오르면 구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름이 없죠. 송아지가 춤을 추는 것처럼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기뻐 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없는 아침같이 화창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화창. 아멘. 여러분 심령이 화창해야 되는 거예요. 화창했다가 구름이 꼈다가 화창했다 구름이 꼈다가 하면 되겠어요? 화창하면 계속 화창해야지. 구름 없는 그렇게 화창한 사람이 되어지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도는 새풀 같으니라. 비가 내린 후에 땅에서 싹이 싹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가 싹 나오는 거. 뭐예요?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린 자는 주님 안에서 그 심령에서부터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을 맺을 수 있는 풀이 되어지는 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햇빛이 비친 자는 어두운 가운데 이 햇빛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햇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벗어난 거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을 하죠. 그 뒤에 나온 말이 뭐야?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아멘. 지금 새벽에 태양이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그의 나오심은 그가 이제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적시고 누진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임한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단비가 내게 내려지면 내 안에서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자금자금자금자금 그 일생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과 기름 부음이 있음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생명이 있음과 기름 부음이 있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태양이 비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빛을 비치면 어떻게 돼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태양빛이 은혜의 빛을 의미하고 있구나, 긍휼의 빛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분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은 항상 나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치기를 원하시고 뭐 하기를 원하는가? 생명이 싹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해서 그와 같이 계속 복주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가 그와 같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했냐? 이사야서 58장을 가면 6절에서부터 말씀을 우리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큰 깨달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흘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이 8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죠. 그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공의가 그 앞에 행하는 이러한 사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그 뒤에서 호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산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이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보니까 아,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이고 어떤 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영적 금식을 해야 돼요. 흉악의 결박만 풀어줘야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빈민들, 집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을 집으로 들여야 돼. 아, 이 말씀 그대로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거지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영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플러스 육적인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육적인 걸로만 이렇게만 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 멍에를 꺾어내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말씀이 가라해서 줄인 자들에게는 말씀을 나누어서 양식을 주어서 그들도 어느 집에 거하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이끄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할렐루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 내 입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하죠. 다윗이 당당하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할 만큼 우리는 정말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그가 섰을 때 주님은 이 다윗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으신 분이시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언약이죠.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을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말씀 잘 5절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은 나로 하여금 만사에 구비하고 모든 것에 다 주님이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내 손에 없어도 다 주님 안에 이미 영원한 언약 속에 다 준비됐어요. 천국에. 또 견고하게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서서 그것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신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언약을 얼마나 견고하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 언약은 결단코 변개되지 않은 언약인 게 영원히 내 것인 언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보시게.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온전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뜻 안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만사에 어떻게 돼요? 형통. 한마디로 하면 만사 형통이에요. 모든 것이 구비하고 모든 것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의 기름부음이 나를 이끄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집이 이와 같은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냐, 내 집이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아니냐라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얼마나 못났으면 가시나무예요. 이렇게 가면 저 사람 찔리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찔리고 가는 데마다 사람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지가 않고 그냥 찔려가지고 아프게 해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불살라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가 돼가지고 여기 가든 이 사람 찌르고 저기 가든 저 사람 찌르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불살라지는 가시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만지는 자는 칼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겠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자들은 잘라 비어야 할 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와 같은 가시나무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죠. 많이 있죠 가시나무가. 근데 이 가시나무가 내 안에부터 있어요. 내 안에부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이거는 가시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엉겅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밭이 너무 많아요.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다 뽑아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 뽑아내야 돼요.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재리와 유혹이 왔을 때 넘어져요. 말씀을 받아도 자라지를 못해요. 주님 앞에 이 쓴뿌리를 뽑아내 주시길 구해야 되고 가시가 없도록 이걸 다 뽑아내 주시고 내가 정말 옥토가 되어주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서 누구를 만나든 거기서 같이 잘 어울려질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온유하지가 않아서 가면은 뭔가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죽어야 판단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도 않지. 내 의가 있으면 꼭 부딪혀요. 왜? 각각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판단이 다르니까. 부딪혀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래지. 하나님은 아무리 할렐루야 해도 가시나무는 불살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들부들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부들부들해주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참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들부들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기준, 내 고지, 내 생각 내세우면서 하다 보면 다 다른 생각 갖고 있고 다 다른 판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이 안에서 뭐예요? 넘어질 일을 만들어요. 우리 주님은 이 다윗이 고백처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니 내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나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해서 만사 형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나에게 날마다 비춰져서 나는 정말 내 안에서는 생명만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름을 부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수없이 지은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을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은 걸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주위에 사악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나무 같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자들은 함께 할 수가 나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뭘 가져야 되는가? 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 함께 연합될 수 있는 자. 우리 모두 다윗이 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가시나무는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가시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다 뽑아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나와 손잡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영원한 언약의 피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니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복받은 것을 신있게 이것이 나와 내 집에 주어진 것이 아니냐 한 만큼 주여 나와 내 집은 이와 같은 주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갖고 주님의 그 축복을 받은 그러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우리의 나머지 삶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고 정말 하늘로부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은혜의 태양을 비춰주시고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가 마지막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다윗이 자기를 높이 세운 자요,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그가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져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높이 앉힘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인지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나서 하나님의 그 기름부음 때문에 우리의 입이 늘 주님의 말씀을 하고 우리의 입술의 혀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에 그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할 때 아버지의 그 해 태양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솟아올라서 우리 심령은
참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춤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다 부셔트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얻어진 또 돌밭도 있습니다. 이러한 돌들도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도 다 뽑아내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인식으로 세상을 보거나 또 잘못된 인식 가운데 말을 잘못 받아서 오해하거나 그럼으로써 신념과 감정이 상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들을 또 화목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가시가 다 뽑아지고 꺾어져서 주님의 생명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또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복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